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여기 텃밭에 나왔죠. 오늘 나와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오늘만 많은 게 아니고 앞으로 한 한 달 정도는 올해 뭐 텃밭 농사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오늘 날씨 좋습니다. 나중에 오후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기는 하지만 올란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할 일을 잠깐 소개해 드려 볼까요? 겨울 내내 이렇게 있던 황량한 이 밭을 다 밭으로 올해는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밭은 조금만 하고 나무들을 다 옮겨 심으려고 하는데 오늘 나무를 한 다섯 그루 정도 옮겨 심으려고 합니다. 우선은 여기 입구에 있던 이 복숭아나무, 이 복숭아나무를 어디론가 옮겨 심을 거고요. 그 다음에 측백나무 한 그루를 요 담벼락 밑으로 올릴 겁니다. 담벼락 밑으로 올리고 측백을 하나 빼야 되는데, 빼야 되는 이유는 그 상수도를 공급받으려고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상수도 문제로 측백나무 요거 하나 빼서 그 담벼락 밑으로 옮기고, 자 이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침을 먹고 시작해야 되겠죠. 아침 먹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은 컵라면, 그리고 점심은 컵라면입니다.
점심 때입니다.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점심도 컵라면. 아, 이거 뭐. 귀농이 아니고 귀촌을 했을 때 밭이 15평에서 20평 넘어가면 한 2년 안에 이사 갑니다. 1년에 두 번 이거 갈아 엎어서 거름주고 뭐 작물을 키워오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를 여기서 살면서 하면 할 수 있는데 주말에 와서는 안 됩니다. 작년 여름에 옥수수 따던 모기포비아 아들이 많이 생각나네요. 왜냐면 그 녀석이 제 돈을 띄어먹고 날랐거든요. 입대하기 한 일주일 전에 친구들 만나야 된다고 돈 달라 그래서 야 노동을 하고 돈을 받아가야지 하고 여기 밭고랑 파는 거기 때 시켰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일당을 제가 6만원인가? 쳐주고 뭐 노동의 강도나 이런 걸로 봐서는 6만원이면 돼 이러고 친구들을 만난다고 일래 선 입금을 시켜줬죠. 그리고 하루 일했어요. 5일치인가 줬어요. 하루 일하고 돈은 뭐 주말에 가서 다 쓰고 오고 그 다음부터 3일인가 4일 동안 내리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이 돈을 먹고 틈놈 먹튀. 지금 그 공병 중대에서 그 보급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때 딱 지금 첫 휴가 나올 때인데 첫 휴가 나오면 요거 시켜 먹으려고 딱 했더니 아 있는 신종 코로나 때문에 전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이 생일인데 자기도 내일 생일날 가족들하고 유학 있으면서 7년 만에 가족들하고 생일 파티 할 거라고 은근 기대했던 것 같은데 어제 카톡을 하니까 안 되네요 그러더라고요. 카톡으로 오늘은 요거 먹고 정리하고 가서 내일 나머지 일들을 하러 다시 올 겁니다.